안녕하세요. 보나기입니다. 미국 동부 지역에서 낚시 포인트와 낚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는 곳은 차로 약 2시간 떨어져 있는 뉴포트라는 곳입니다. 이 포인트는 갯바위에서 수심 약 50에서 70피트까지 던질 수 있는 아주 좋은 포인트인데요. 저도 오늘 이 포인트는 처음 가보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대부분이 그 사유지라서 주차를 마땅히 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브랜턴 포인트 스테이 파크라는 곳에 먼저 주차를 하고 그 다음 여기서 제 와이프가 그 우리들을 그 낚시터에 가까운 US Coast Guard Station이라는 곳에 내려줬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낚시 포인트까지는 약 한 5분 정도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꾹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약속한 장소가 여기인데요. 여기서 커넥티컷에서 올라오시는 분을 만나서 다시 한 차로 타고 우리가 낚시하는 포인트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주장으로 들어오면은 바다 쪽 이쪽으로 이렇게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차를 세우면 됩니다. 맞는 것 같은데. 예, 여기 등대가 있어요. 여기가 캐슬 힐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여기가 제가 가려는 포인트가 저긴데 사람이 벌써 다 차지하고 있네. 결국 우리가 차지하고 싶었던 돌은 차지하지 못해서 등대 바로 밑에서 일단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시야를 좀 대요. 블랙시베스 같은데요. 시베스. 뭡니까? 토독새끼. 아, 토독새끼. 야, 저건 거목이라서. 입질은 또 기괴하네. 블랙 시베스. 미끌림이 하도 심해서 도저히 낚시가 불가능해서 왼쪽으로 좀 더 이동한 다음에 낚시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 스컵 한 마리. 자, 한번 들이대봐요. 이렇게 들이대야 크게 보여. 갔나 본데? 토둑 안 하나? 있네. 있어. 오, 예스. 줄을 좀 더 감아요. 네? 줄을 좀 약간 더 감아. 오, 나이스. 네. 입질은 되게 빨리 오는데 자꾸 걸리네.
인사 한번 시키고. 감사합니다. 블랙시베스 자국은 여기 와서 인사 한번 시켜요. 이거 있는데, 김밥이 있는데? 그래도 회덮밥은 먹어야지. 오, 오케이. 야, 오늘 대접밥 먹네. 이게 요거는 블랙시베스 그거 주위에 있는 게 블랙시베스 한번 잡았네. 예. 오 이거야. 주위에 있는 게 그게. 저 친구도 두 마리 잡았더라고. 블랙시베스 버터. 자, 잘 먹겠습니다. 많이 잡았죠? 어, 많이 잡았어. 애들은 그것도 물에다 그냥 담가 놓고 그냥. 너무 걸려가지. 나는 나는 많이 걸렸어. 엄청나게 걸렸어. 야, 너무 걸렸어. 오, 오케이. 땡큐. 내가 보라고 하면 해야지. 근데 오늘 헤드 입고 왔냐? 네? 헤드 입고 왔는데. 좋네. 땡큐. 와. 좋네. 와, 입맛이 이 부위하고 좋구만. 짜잔, 짜잔. 으아! 이 맛에 바다 옵니다. 숟가락하고 스미스 한 오입니다. 오늘 벌써 많이 자랐네. 이거 몇 개 땄어. 혹시 와사비 간장 찍어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 오실 사람들은 이거 막 찍어 먹어요. 안 돼, 안 돼. 그거 좀 더 많이 잡았다. 그러지 마요, 더 많이 잡았다. 잠깐 하다가 딱 걸렸는데 후드 됐는데 들어오다가 걸려가 뚫리는 거 자꾸 방에 스테이크팍 캠핑장 같은 데 놓으면 주 안 된다고 하는데 다 먹어. 동계 엄마 생각납니다. 당신도 같이 왔으면 좋은데 다음에 같이 옵시다. 동계요. 여기서 여기 훈련 가라고 하면 막 하고 그니까 여기 사람 올라오면 되게 좋아해요. 나도 영상 편지 하나 보내볼까? 차에서 기다리는 최경훈아, 밥은 먹고 다니냐? 나는 맛있는 헤드밥을 먹는다. 나도 좀 그런 사람들 좀 멋있어 보이긴 해요. 캐치에는 릴스 하잖아. 우리 많이 잡으면 다 주기도 하는데. 일단 먹을 건 놔두고. 고기 좀 많이 잡아요. 있으면서 이거 봐요. 아끼지 말고. 이 형님은 매일 돼지를 보니까. 이제, 야, 이거 와, 이거 와, 이거 와. 나 먹고, 이렇게 봐요. 또 이제 매일 와서 먹을 거든 뭐. 또 먹으면 되지 뭐. 내가 오늘 헤드를 가르쳐 줬잖아. 어, 오케이. 그래 다음에 와서 또 헤드 또. 형님 이제 와서 나가면 알아보는 사람 많겠다. 많겠지. 한국 좀. 우리 장사 한국 이제 이야기해야지. 한국 특공 좀 하셨잖아요. 그런 소리 했으니까 내가 결국 조금 더 안 됩니다. 맛있습니다. 예, 정리됩니다. 이제 여기 오후에 좀 잡아가지고 버넷코스 좀 보내고 힘을 많이 배워서 아주 덜덜해요.
바다가 있고 반대 바다에 바람이 있고 고기가 있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커넥티컷에서 올라온 김밥입니다요. 이게 엄마, 에? 영상 출장 얼마 언제 엄마? 여보, 당신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네. 빨리 만납시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아! 한국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보내요. 야, 우리 형님 그 말이 잘 나오네. 내가 완전 주말마다 낚시가 아니라 완전 어부인데. 네, 너무 무러운데. 근데 집사람이 고기를 안 좋아해요. 어제 저희 와이프가 사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는 너를 진짜 사랑한 것 같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고. 너 와이프가? 네. 나는 내일 네가 낚시를 간다 그래서 애들을 둘 다 데리고 집에 있던 건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네가 가서 기 죽을까봐 지금 김밥까지 못 준다고. 네. 근데 너 사랑하는 거 맞냐? 아니 애 이름이 뭐지? 애 첫째는 제 아들인데 성이 있고요. 성이? 네. 둘째는 딸인데 윤희입니다. 윤희 엄마 How are you? 윤희입니다. 아 윤희 유리. 유리 엄마, 우리 해 잘 묶었어요. 무슨 유리죠? 고기 많이 잡아 보낼게요. 맨날 유리. 그가 지금 점심을 지금 33분 동안 묶고 있어요. 아주 푸짐합니다. 연기 엄마, 행복하게 낚시해야 돼. 오늘 보냈을 것 같아. 10마리를 보내주려니 재미를 사는. 10마리에 뭐 스위스 그걸 못 잡겠어? 이제 컷하고 이제 낚시를 복귀하겠습니다. 너무 깁니다. 이제 우리가 낚시하겠습니다. 자, 다시 낚시 어리.
나왔어. 이쁘다. 와, 순사이드네. 아니, 저 수업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오, 이거 와, 그래 커. 큰 거야. 와, 크다 커. 방생 사이즈. 쇼. 아, 이거 밑바닥인데. 빨리 온다. 온다. 뭐야? 사이즈가 CBS네. CBS네. 블랙 CBS입니다. 오피셜. 이번에는 좀 사이즈가 되려는지요. 아, 그냥 달려오는데? 힘 좀 끈다 마지막에는. 나빼. Scup size. 나빼. 스컵입니다. 달려 있나? 그래도 왔어요. 아니 이거 아무 이거 흔들지도 안 하고 토크 아니야 혹시 이거? 에이 그냥 딸려오는데. 사이즈가 요 그냥 딸려와 이게 보이는데요? 예. 묵직하게 딸려오는데 사이즈가 나는 요 이거 아마 토크 같아. 같아. 밑에 쳐박아요. 쳐박지도 안 하고 이게 본래는 좀 쳐박아야 되는데. 해초 그랬네. 해초 아니야 해초. 해초네. 아, 해초 그립니다. 아, not bad. 그래도 키퍼 사이즈네.
Sean. Yeah, 이것이 블랙피쉬 터터기라고 하는 놈입니다. 이놈은 16인치 이상을 잡아야 되고요. 지금은 거먹이라서 이건 놔줘야 합니다. 소리 터무시가 너무 어려우시네요. 아싸 빨리. 아까워. 한 마리 1분인데. 아, 터턱이에요. 역시 여기가 잘 걸리는 만큼 잘 나와. 그만. 오늘은 잡을 만큼 잡았어. 야, 이거는 낚시하면서 네 마리를 홀을 떠서 소금을 싹 친 다음에 말렸습니다. 반건조 정도는 아니고요. 물기만 싹 빠져 있는 정도입니다. 이거를 구워 먹으면 맛있겠죠? 예, 오늘은 오션 에비뉴에 있는 갯바위에서 낚시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쪽 이분 커넥티컷에서 이제 멀리서 오셨는데 그래도 손맛을 보시고 해서 예, 다행이었습니다. 형님 오늘 오늘 갯바위 7월 10일 일요일 아주 손맛도 좋고 해도 많이 먹었습니다.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잘하시는데. 바이바이. 자, 한 박사도 한마디 해야지. 네. 네, 여러분 제가 다시 돌아오길 원하시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분위기 좋으면 꼭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또 여기는 이 포인트는 또 오솔길을 따라서 한참 나가야 돼요. 오솔길을 따라서 나가는 모습하고 차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한
버린다는 걸 또. 아, 그게, 쓰레기는 차에서 넣고 집에 가서 버리면 돼. 아니, 뭐 영상에 이렇게 선정을 해줘야죠. 아하하하. 쓰레기 당연히 치워가야지. 그래서 이제 그 아름다운 사물을 하면 머문 자리도 아름다워.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아니, 너 처음 보네.